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할 거는 떡볶이예요. 떡볶이의 주재료가 떡이에요. 쌀떡으로도 하지만 밀가루로 만든 떡도 있어요. 그래서 양배추, 양파, 대파, 그다음에 달걀. 라면사리 넣는 거 좋아하면 라면사리까지 다 준비하세요. 왜 어묵이 뭐냐면 생선으로 만든 묵 재료를 준비해보세요. 떡볶이 컵, 두 컵을 기준으로. 파는 꼭 들어가야 돼. 우리 예를 들어서 파. 두 컵 기준으로 하나 반을 쓸 거예요.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도 되고 송송송 썰어도 돼요.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슷 썰어도 돼. 이거는 양배추도 가능하면 너무 잘게 써는 게 아니라 좀 떡 크기랑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작게. 떡볶이랑 떡이랑 양이 비슷하게. 그다음에 양파 요 주먹만한 거 기준으로 한 4분의 1 정도 넣는 거예요. 한 번, 두 번, 하나, 둘. 됐죠? 반 자르고 한 번. 다시 한 번 반 자르고. 그다음에 하나, 둘. 자, 이제 다 준비됐으면 팬에다 먼저 재료부터 넣을 거예요. 물에 씻은 떡 먼저 넣고 준비한 거 양배추, 양파, 대파 다 먼저 넣어요. 물을 4컵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설탕. 설탕. 응. 자, 설탕은 반컵. 응? 자, 설탕 반컵. 자, 불 켜세요, 이제. 고추장은 이제 없는 데가 있겠죠, 외국은. 그럼 고추장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를 써야 되냐 고민하면 카이엔페이퍼라고 그러지, 카이엔페이퍼로 쓰는 거예요. 잘 섞여서 끓어오를 때쯤에 고추장 한 숟가락, 한 숟가락인. 고춧가루, 고운 게 있고 굵은 게 있잖아요. 그냥 굵은 거 넣어요. 굵은 거 반 컵. 자, 반 컵 넣어요. 간장은 4분의 1컵 쓸 건데. 자, 그런 다음에 달걀 두 개. 자, 라면사리 하나 넣고 마무리할 거예요. 자, 완성이요?